네버랜드라는 섬에는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피터팬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대. 어? 저 아이가 바로 피터팬인가 봐. 피터팬. 어느 날 저녁, 웬디는 동생 존과 마이클에게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때 창문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막내 마이클이 쳐다보니 웬아이가 귀를 쫑긋하고 웬디의 동화책 읽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어, 누나 저길 봐. 창문에 누가 있어. 웬디가 창문을 열자 피터팬과 팅커벨이 방 안으로 날아들어왔어요. 넌 누구니? 난 피터팬이고 저엔 팅커벨이야. 피터팬은 아이들에게 후크 선장과 싸운 이야기며 네버랜드가 어떤 곳인지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피터팬이 사는 네버랜드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좋아, 네버랜드로 가자! 팅커벨은 방 안에 금빛 가루를 뿌렸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붕 떠올랐어요. 피터팬과 팅커벨, 그리고 웬디, 마이클, 존은 네버랜드 섬을 향해 밤새도록 날아갔어요. 그곳은 아이들이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는 곳이었어요. 저기가 내가 사는 네버랜드야. 누나, 저것 좀 봐. 해적선이야. 정말? 어디에? 피터팬과 팅커벨, 웬디와 동생들은 마침내 네버랜드 섬에 도착했어요. 섬에 도착하자마자 윈디는 섬의 아이들이 쏜 화살에 맞아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아이들은 윈디가 못된 후크 선장의 부하인 줄 알고 화살을 쏜 거예요. 누나, 정신 차려. 누나, 눈을 떠봐, 윈디. 윈디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리며 깨어났어요. 다행히도 화살은 도토리의 실을 꿰어 만든 목걸이에 맞았던 거예요. 정말 미안해. 난 후크 선장의 부하인 줄 알고. 괜찮아. 하나도 안 다쳤는걸. 다행이다. 나도 얼마나 놀랐는데. 윈디가 무사하자 아이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다만 팅커벨 혼자 뿌르퉁한 표정이었어요. 피터팬을 좋아하는 팅커벨은 피터팬이 웬디에게 잘해주자 샘이 났어요. 섬의 다른 쪽에는 후크 선장이라는 해적이 살고 있었어요. 후크 선장은 피터팬을 아주 미워했어요. 전에 피터팬과 싸우다가 바다에 빠졌는데 악어가 선장의 오른쪽 팔을 먹어버렸거든요. 아니, 저 악어가 또 왔군니. 악어가 선장 오른팔에 찬 시계까지 같이 삼켜버렸기 때문에 악어가 나타나면 늘 이렇게 시계 소리가 들린답니다. 선장님, 피터팬이 드디어 집 밖으로 나갔답니다. 좋아, 그럼 아이들을 잡으러 가자. 피터팬이 인어의 섬에 가려고 바다 위를 날고 있는데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살려줘요! 가까이 가보니 인디언 추정의 딸인 릴리가 바다 한가운데 바위에 묶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릴리 쪽으로는 무서운 악어가 입을 벌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릴리! 어떻게 된 거야? 후크 선장이 날 잡아다가 이렇게 묶어놨어. 피터팬은 악어와 용감하게 싸워서 릴리를 구해냈어요. 릴리가 무사히 돌아오자 인디언 추장은 무척 기뻐하며 피터팬을 위해 잔치를 열어줬어요.
피터팬과 릴리는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피터팬의 집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런, 후크 선장과 부하들이 아이들을 잡아가고 있군요. 윈디가 아이들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구워주고 있을 때 후크 선장과 부하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후크 선장은 아이들을 모두 해적선으로 잡아갔어요. 겁이 난 팅커벨은 구석에 숨어서 아이들이 잡혀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피터팬은 깜짝 놀랐어요. 팅커벨, 어떻게 된 거니? 웬디와 아이들은 어딜 간 거야? 흥, 넌 맨날 웬디 걱정만 하지? 애들은 후크 선장이 와서 잡아갔다고. 깜짝 놀란 피터팬은 팅커벨과 함께 후크 선장의 해적선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날아갔어요. 해적선에서는 후크 선장이 아이들을 배에 태우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데리고 나가 바다에 빠뜨릴 속셈이었죠. 어서 빨리빨리 타! 너희들이 악어밥이 되는 걸 피터팬이 봐야 하는 건데. 그때 저 멀리서 피터팬이 날아왔어요. 피터팬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후크 선장과 맞서 싸웠어요. 이 못된 후크! 내 친구들을 어서 불러줘! 조그만 꼬마 녀석 주제에 이 후크님과 싸우겠다고! 내 칼을 받아라! 후크 선장이 긴 칼을 휘두르며 피터팬에게 덤벼들 때 피터팬은 살짝 날아올라 피했어요. 그 바람에 후크 선장은 악어가 있는 바닷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와! 악어다! 후크 살려! 악어는 후크 선장의 오른팔을 먹어버린 바로 그 악어였어요. 후크 선장은 또다시 악어에게 쫓겨 도망쳐야 했답니다. 팅커벨이 해적선에 금빛 가루를 뿌리자 해적선은 단숨에 웬디의 집까지 날아왔어요. 웬디는 피터팬에게 자기 집에서 함께 살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피터팬은 언제까지나 아이로 남고 싶다며 해적선을 타고 돌아갔어요. 잘가 피터팬! 내년에 네버랜드로 꼭 놀러갈게! 안녕! 그 뒤로 웬디와 존과 마이클은 1년에 한 번씩 네버랜드로 가 피터팬과 신나는 모험을 했어요. 그때도 피터팬은 나이를 먹지 않은 어린아이 그대로였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고 신나는 모험이었지? 나도 피터팬이 찾아와 네버랜드로 데려가줬으면.